인류역 사상 최초로 로봇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AI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재산 피해를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팜데일 전투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 해군은 군함을 보호하기 위한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드론이 F-16F 핵개 전투기였어요. 당연히 무인 드론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입력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야 했고 사람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시험 표적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지상에서도 잘 보이게 빨간 페인트로 도색이 된 상태였는데요. 1956년 8월 16일 아침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공군기지에서 이러한 미사일 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 오전 11시 34분에 이 핵개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태평양 위에 미사일 시험지구로 향하게 되었죠. 근데 갑자기 이 핵개 전투기가 태평양으로 가지 않고 LA로 향하는 거예요. 미군은 깜짝 놀라서 핵개 전투기에 대한 신호를 보냈지만 핵개 전투기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죠. 또 원격 조종도 안 되고 자동 추락 장치도 먹통이 되어버려서 핵개 전투기를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핵개 전투기는 계속 LA로 향하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미군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자칫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 공군은 부랴부랴 F-89D 스콜피언 2대를 핵개 전투기를 향해 출격시켰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핵개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빠른 속도로 핵개 전투기 뒤를 따라갔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이용하면서요. 애프터버너가 뭐냐면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하면 부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한 건데 순간 최대 출력을 높이면서 빠른 속도로 핵개 전투기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9100m 상공에서 핵개 전투기를 발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도 핵개 전투기는 계속 LA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바로 지상에는 민가가 있었는데요. 미 공군은 혹여나 로켓으로 격추를 할 경우 잔해가 민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대기하라 명령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핵개 전투기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F-89D 스콜피언 파일럿들은 이제 핵개 전투기를 격추하려고 로켓을 발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스콜피언 전투기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려서 로켓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핵개 전투기는 계속 LA로 다가가고 있어서 스콜피언 전투기 파일럿들은 자동 조준을 포기하고 수동 발사로 전환해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총 208발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핵개 전투기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면서 회피 기동을 하게 되었고 스콜피언 전투기가 발사한 로켓을 전부 다 회피를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08발도 순식간에 쏜 것도 아니라 차례차례 천천히 조준을 하며 쏜 것인데 다 피한 것이었어요. 핵개 전투기를 끝끝내 격추시키지 못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이 로켓들이 그대로 숲에 떨어지면서 400헥타르를 불태웠고 또 민가와 차량에도 잔해가 떨어져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핵개 전투기를 격추하려다 발생한 피해가 더 크게 난 거예요. 그렇다보니 미 공군에서는 난리가 났고 마침 스콜피언 전투기 연료도 소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스콜피언 전투기 파일럿들이 애프터버너를 쓰고 추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애프터버너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연료가 금세 소진되어버립니다. 스콜피언 전투기들의 연료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다보니 미 공군은 당장 스콜피언 전투기 파일럿들에게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끝내 격추를 실패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핵개 전투기는 사람이 없는 사막 지역에 천천히 하강하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송전탑의 3개의 전신줄을 박살내면서 또 다른 재산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물론 재미로 떠드는 것이겠지만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AI 반란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